네, 오늘은 참 제목이 좀 재밌어요. 예, 일본, 중국 부동산 떼잡은 대출 청년규제. 예, 한국 시장 효과. 이게 이제 지금 어찌됐건 지금 한국에서는 이 대출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난리죠. 예. 예. 지금 뭐 은행권 줄줄이 지금 가계대출 제한 중단. 예, 예. 실수요자 여파가 어떻게 되느냐. 예, 대출 제기 은행 창구 문의 제도. 예, 예. 뭐 은행들 지점당 월 5억 20억씩 묶었다. 예, 예. 대출도 선착순이냐. 뭐 대출 총량 규제 쓰나미 몰려온다. 예, 예. 지금 난리입니다. 10월에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에 대출을 가로막는 그런 걸 금융당국이 지금 새로 쓰는 전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특히 이걸 주도하시는 분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도 지금 대출 총량 규제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파워풀한 규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고승범 가계부채와 전쟁 선포, 예. 대출 규제 더 강화하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출 규제 문제가 됐던 게 8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뭐냐면 고승범 위원장이 아니고 후보자, 금융위원 후보자이면서 청문회 준비하면서 가계대출 예.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또 지시를 했는지 예. 그때부터 막 이 양반이 9월 달부터 이제 출근을 시작했는데 예. 그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승범 씨가 누구냐? 재무관료 출신의 강성 매파입니다. 금리 인상을 뭐 하자는 금통위원이었을 때 했고 예. 옛날에 뭐냐면 관료 경험할 때 가계부채 이 문제가 금융 리스크로 번지는 위험 그걸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갑자기 이제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뭐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좀 곤욕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을 꺼트린 게 대출 총량 규제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번부터 이제 몇 번 네. 예. 짚어봤지만 네. 사실 저 총량 규제가 아주 센 네. 규제죠. 규제였죠. 예. 1980년대 말에 일본의 집값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집값 부동산이 치솟았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90년 3월 27일 날 예. 뭐 재무성 대장성에서 부동산 대출의 대출 증가율 총 대출 증가율 이하로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하는 총량 규제와 부동산 건설업 제2구매권의 3업종 대출량을 뭐 보고받는다. 예. 뭐 이게 막 일종의 행정 지도입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한 1년, 한 2년 정도 했어요. 예.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부동산이 꺼졌어요. 이게 왜 파워풀했냐면 예. 지금 와서 보면 금리 인상과 동시에 진행돼서 규제의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졌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총량 규제도 이제 된 거죠. 일본이 부동산이 그 이 버블이 엄청난 버블이 왜 꺼졌느냐를 네. 놓고서 네. BIS 규제, 네. 금리 인상,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네. 이 삼각파도에 무너졌다고 흔히들 네. 얘기합니다. 그 부동산 총량 규제, 대출 규제가 네. 한국에도 도입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도입, 물론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 지금 헝다 사태 네.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네. 헝다 말고 하야냉 뭐 부동산 회사도 파산 위기 처해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딱 보니까 헝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 예. 판매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이제 덤핑 규제를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저 사산도 시골 예. 우리도 지금 사산 도시에서는 뭐 40%까지 덤핑 판매가 나오고 연쇄 붕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 아니다는 주장도 있고 기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 이거를 뭐가 촉발했느냐 하면은 바로 부동산 대출 규제입니다. 8월 주택 판매량이 20% 감소했고 3-4선 도시 부동산 급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왜 지각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출 총량 규제를 했느냐. 예. 똑같습니다. 우리 중국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예. 낮췄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돈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집값이 뛰니까 올 예.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집값을 잡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 공급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금리를 수요를, 예, 억제시켜야 되는데 예, 금리를 이제, 올리거나 예. 대출을 막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문제가 저기 전체 경기와 좌우되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을 막아라. 그래서 주요 상업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을 대형은행은 부동산 대출을 40%, 예. 개인주택담보대출은 32.5%로 상한선을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이 53.9%에 달해요. 그러면 예. 상당 부분 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 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대출 총량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겠죠. 아, 있죠. 당연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저금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저금리, 즉 유동성 공급 확대 부작용으로 집값이 급등하니까 집값 급등은 막자. 예. 도입한 게 바로 대출 총량, 부동산에 대한 대 총량
대출을 규제하는 거예요. 네. 그 핀포인트 행정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집값을 안 잡냐? 못 잡냐?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요. 안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고 둘 중인 것 같긴 한데. 집값 안정, 예. 집값을 내리려면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둘 중에 하나 쓰면 효과가 나요. 그런데 경기 부양이 있어요. 네. 이게 잘못하면 금리 손댔다가는 경기가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핀셋 규제, 다주택자 재건축 세금 뭐 이런 것만 이제 핀셋 규제를 하는데 네. 그건 오히려 전체 집값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승범, 예. 그 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주도로 하면서 9억 이하에도 중도금 대출 안 돼요. 예. 분양시장 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예. 8억 강거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불가. 예. 이제 현금 없으면 청약도 못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단 대출 절벽.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대출 규제에 대한 실수의 반발 때문에 이런 규제를 결국은 시행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워낙 뭐냐 버블이 너무 큰 거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더라도 그 당시 멀쩡한 건설업체들도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 중단돼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공산당 일본은 당시에 너무 사회 문제가 되니까 밀어붙였던 거예요. 작년에 우리 저 집값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계 전년 동기 증감률이 8.3%였어요. 예. 물론 이때는 이제 경기가 워낙 그 집값이 그래서 문제가 안 됐지만 그렇죠. 예. 우리 작년에 집값 문제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2019년에 4% 증가였던 게 8.3% 올라가는 걸 용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뭐 당시에 LTV 규제를 하니 뭐니 무슨 규제를 많이 한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가계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예. 그러면서 그 돈 중에 상당수가 결국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어떠냐? 올해 들어와서 7월 달에 결산 보시죠. 네. 전 금융권 학계가 7월 달에 플러스 15.2% 가계대출. 네. 올해도 네. 집값이 올라서 뭔 대책을 세운다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2%의 가계대출 증감이 있었어요.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면 네. 이미 우리 정부가 네. 금융위원회가 했던 게 5% 정도였는데 네. 이미 뭐 NH농업은행 대출 중단시키는 이미 7.14%까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의미 안 지켜졌어요. 거기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뿌리 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승범 1차 예. 취임도 전에 1차 때 막 그때 8월 말에 NH농협은행의 그 중단 사태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세금 고승범 위원장이 취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 양반이 예. 지금 아주 뭐라고 그럴까 금단의 영역이라고 하던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예. 지금 스톱시키겠다는 스톱이라기보다는 뭔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대출은 뭐냐? 전세대출은 철저한 실수요자 대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정부 들어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려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대출이라는 게 뭐 전 굉장히 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네. 왜 이렇게 늘렸느냐? 전세 가격이 올라서 늘렸다는 썰과 결국은 너무 규제가 전세대출이 쉬우니까 네. 이게 보면 키움증권의 서영수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2015년 말에서 작년 말까지 5년간 전세 잔액 대출이 40조 원에서 153조로 예. 늘었다. 거의 3배 정도 늘었어. 33% 늘었어요.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이 3배를 든 건 아니에요. 전세 자금 대출을 굉장히 쉽게 해준 거예요. 그 돈이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실수요다. 실수용 대출이다. 예. 아니다. 자산 버블의 주범이다. 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쉬워지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갭 투자의 동력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전세 대출은 뭐냐면 DSR 규제도 안 받아요. 예.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보증공사 공적자금이 90% 이상 주택 전세 대출 금리의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요. 그러면 예. 은행에서는 거기 부실 위험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모럴 해저드에 빠져서 전세 대출을 계속 늘려준 거 아니냐. 수수료 따먹으려고.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어느 정도 규제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논란들이 좀 커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대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세 대출 공적 보증자. 이거를 갖다가 공적 보증을 갖다가 좀 줄여버리면 예. 은행이 아무래도 일반인한테 대출해 주는 걸 좀 줄이겠죠. 그래서 전세대출 금리 인상. 지금 보면 전세대출 자금이 다른
대출에 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 뭐 아무래도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게 뭐 공적 자금 보증이 받아서 그래서, 오는 거라서 예. 사실은 뭐 위험이 없죠. 예. 예. 그다음에 DSR 규제도 지금은 예.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해서 어떤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중단을 하는 건 아니고 예. 지금 같은 전세 대출을 그래 지금 한 내가 한 3억 받았다. 그러면 한 2억. 내가 한 뭐 6억 받았다. 그러면 한 뭐 4억 정도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아주 여론의 반발이 굉장히 커요. 저희가 뭐 중국이다 그러면 반발 못하겠지만 이거 다르거든요. 예.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 그러니 금융감독위원장 정은보 씨 예. 국민 불편이 있어도 대출 총량 규제 불가피하다. 여기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굉장히 강성 입장인 것 같아요. 뭐냐 실수요자 보호냐 시장 안정이냐.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융위원 입장은 뭐냐면 이 가계부채의 문제가 예. 혹은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오르면 역시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대출 총량 대출 규제에 대해서 반대론과 찬성론이 있습니다. 예.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관치금융이다. 그다음에 예. 우리 지금 와서 보면 5% 이하로 대출이 떨어진 대출 증가율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예. 이건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겁니까? 문제의 발단은 청문회를 앞둔 금융위원장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밝히면서 불거졌다. 임명되지도 않은 사람이 자신의 발언이 현장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에 대한 배려도 없이 내뱉은 나비 날개짓 같은 한마디로 온 대출시장을 흔들어 놨다. 이거 무슨 우리가 뭐 7, 80년대 관치금융으로 돌아간 거냐. 그건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는 리스크 관리는 은행이 하는 거지. 왜?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되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예. 반면에 김규판 현성 뭐 이게 일본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의 효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 시사점이라는 논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예, 예. 한국은 우리의 금리라는 게 우리가 그러면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아니다. 미국 금리에 연동된다. 예. 그럼 한국에 쓸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는 게 뭐냐? 그 총량 규제가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지금 과거에 보면 이주열 하는 총재 금리가 아니라 공급 부족 탓이다. 집값 오르는 건. 딱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 양반이 또 달라졌어요. 우리 주열이 형님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양반보다 더 강성 매파들이 나왔어요. 고승범. 네. 실수요자도 상한 능력 내에서 대출 받아야 한다. 강력한 대출 규제. 네. 그다음에 고승범. 대출 리스크 줄여라. 은행에 추가 자본도 쌓도록 할 것. 이거 일본에서 80년대 말 뭐 있었죠? BIS 규제. 이렇게만 보면 일본은 하고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삼박자가 일본의 80년대, 90년대 그 초에 버블 붕괴 직전에 어쨌든 뭔가 버블을 제거하기려는 그런 노력하고도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예. 물론 뭐 사실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 당시에 일본과 같으냐 이거는 네. 좀 다른 문제겠죠. 네. 예. 근데 우리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소유자 죽어난다는 여론과 정치권 반발로 결국 대출 규제 신흥만 하다가 끝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가능하겠죠. 예. 두 번째 눈사태 이론. 중국처럼 집값 오르는데 뭐 하느냐라는 비판 혹은 고승범 위원장의 고민, 뭐 고집 이런 게 돼서 효과를 발휘해서 이런 규제들하고 합쳐가지고 집값이 안정된다. 실제로 예. 가계대출 줄어든다. 예. 그다음에 뭐냐 한은의 금리 인상과 예.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집값이 급락한다. 이거는 예. 일본식 시나리오. 그렇죠. 나머지 뭐 일본식 붕괴. 네, 네. 근데 이거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경제적 여러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 변수도 있고 뭐 고승범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이제 대선의 이제 변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죠.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또 기존에 이제 뭐 정부가 해왔던 이런 정책들을 뭐 완전히 뭐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것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고승범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정부를 바라보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미 현 정부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뽑혔기 때문에 예.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승범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를 보고 자기는 이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뭔가 좀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예.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대출 총량 규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중국 일본에서도 보여줬고 중국에서도 보여줬어요. 예. 그거는 정말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부작용 없이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발휘하면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개인별 어떤 DSR
규제라는 게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총량까지 규제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좀 힘들어하는 네. 예, 그런 근데 모습인 것 같은데. 예. DSR에 예. 전세자금 대출은 안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새로 아마 방식을 그렇죠. 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역시 핵심은 이 전세자금 대출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곧, 예.